세상에, 네네. 그 사장님 말한 대로 재밌네. 재밌. 이렇게 타본 적 없어. 그쵸. 나는 한 칸에 가득 네. 채우고, 네. 한 칸에 내가 진짜 잘 타면 350km거든요? 네네. 근데 400km를 타네. 거봐요. 재밌어져요. 15%는 그냥 올라가는데. 아, 그래요? 예, 일단, 나도 그 저기 뭐야, 무동유튜버 그거 타면서 네네. 안전, 그 연비운전한다고 해가지고 잘 타야, 네. 진짜 잘 타야 한 칸에 350km인데, 네네. 그때보다 한 10km 정도 더 밟고 가는데도 한 400km 타네. 400km. 한 칸에. 한 칸에. 그러니까 그쵸? 처음 풀로 해가지고 한칸딱 떨어지는데, 아, 그래요? 그게 한 400km 아, 그래요? 나오네. 괜찮네. 괜찮은 거잖아요. 괜찮은 거죠. 그냥 기존에 내가 타던 거랑 한 15%는 올라간 거죠. 최소한. 그쵸? 아마 타시면서 더 좋아질 거예요. 일단은 뭐라 저거까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바꾸고 나서는 하여간 15%는 올라간 것 알겠습니다. 지금 사장님 그 우리 같아요. 신제품까지 다 넣은 거예요. 사장님이 1호고 지금 또 스파크 한대 지금 또다 했거든요. 데이터 좀잘 뽑아 주십시오. 더 좋아지는 게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사장님. 네, 사장님. 또 웃으시네. 와, 진짜 역시. 야, 진짜. 또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네, 고속도로 가면서 네네. 와, 진짜 웬만한 차, 수입차 다 제끼고 왔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와, 네네. 브레이크가 네. 되게 잘 들어요. 평상시보다 더. 라파 브레이크가 달았을 때보다. 나파 달았을 때보다. 특히 니로 이 차가 브레이크가 좀 취약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 브레이크 좀 밟으면은 그래서 좀 주춤했었는데 네네. 브레이크가 잘 받쳐주니까 이제 막 갑자기 차선 변경 급하게 해도 불안하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네. 야, 이제 또 새로운 정보까지 또 들어왔네요. 지금 고스트 저희 시리즈 이제 500mm만 참가한 네. 건데, 또 그래서 그런 게 나오네. 제가 지금 처음 사장님 만나서 지금까지 업그레이드 하면서 네네. 네. 정말 아 이거 좋아질까? 아이 돈 낭비하는 거 아니야? 처음에 그렇게 반신반의 했다가 확실히 진짜 1600cc가 정말 2000cc, 3000cc도 제껴버리니까 정말 돈 투자한 게 정말 아깝지가 않고 정말 그런 물론 이제 2000cc 이상 타시는 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 돈으로 어차피 뭐 몇백만 원 투자해가지고 그 이상의 값어치를 투자 내 차에 하는 게더 오래 타고 더잘 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네. 네네네.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네. 여러분 사장님 또 하나 일 내셨습니다. 진짜 이거 이거 장난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워셔에 그거 빨리 바꾸십니다. 저는 이제 뭔지 알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워셔에 아무튼 나오면은 얘기해 주시고 예.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할 때마다 확실히 좋아진다는 거는 진짜 그 이상이라는 거. 그 이상이고 야, 정말 진짜. 가격 대비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제 와이프 차에도 그 워셔에 넣어주고 싶네요, 진짜. 예, 저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 차량에 하고 연비가 이게 믿거나 말거나지만 저는 데이터를 다 뽑고 있잖아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라파 시리즈하고 유속중간생 탄하고 나서 한15% 정도 좋아졌다가 지금 현재는 이거 맞아, 맞아. 다 하고 나서는 한50% 좋아졌어요, 연비가. 그래도 이제 확실히 사장님 거그 업그레이드 할수록 좋은 게 원래 밟으면 밟은 대로 이렇게 기름이 많이 나는데 그런데 순정일 때 밟을 때보다 기름을 덜 먹으면서 출력이 더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그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속도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막 달리다 보면은 막 이렇게 제 차보다 높은 급이 막 이렇게 앞에서 깝죽거리고 있으면 그거를 또 이제 제끼는 맛이 또 이제 기가 막히거든요. 또 남자들은 또 이게. 그것도 승부욕이 좀 있죠. 네네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저는 이제 거의 다 했지만 조금씩 아이 부분 하면 이게 될까? 이 차를 제낄 수 있을까? 해서 반신반의 하면서 이제 계속 제가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확실히 와 진짜 이번에도 역시 사장님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지금 니로 차량 분들은 지금 브레이크가 워낙 지금 뭐냐 순정이 너무 약해서 우리 거 라파랑 그 튠, 그탄 했어도 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 워셔에 이거 하시고, 네. 진짜 브레이크가, 나 지금 무슨 브레이크 튜닝한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브레이크가 받쳐주니까 이제 마음 놓고 막 밟을 땐 밟고, 쓸땐 쓰고, 예, 그래서 고속도로 올때막140 이상으로 밟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그 호스트를 주입을 하고 짧은 거리가 아니라 바로 이제 먼 데서 오셨기 때문에 바로 고속도까지 올리면서 그 그렇죠. 주행을 하면서 60km를, 60km를 탔으니까. 60km요. 그러니까 주행을 하면서 그게 이제 다 체감으로 와닿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지금 여기서. 이 상태에서도 또 좋아질 것 같으니까 저희 테스트한 걸로는 계속 지금 뭐한지한한달 정도 했는데 계속 좋아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한번 체크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워셔에 더 빨리 붙고 싶습니다. 고스트 냉각수를 지금 넣고 주입하고 이렇게 된 거고, 고스트 워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감히 말씀을 드려도 이런 제품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정확한 명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고스트 냉각수 하시고 효과를 보신 다음에 이제 고스트 워셔액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질 거니까 그거는 이제 또 2부로 한번 또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아무튼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드리고, 진짜 차를 바꿀 이유가 없고, 그냥 적은 금액으로 차 바꿀 바에는 그냥 그 돈, 반에 반도 안 되는 이 가격으로 정말 그 이상의 효과를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진짜로.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저도 지금 오늘 좀 일찍 마감을 하고 또 이제 그 용인의 동생네 매장에 좀 가면서 연비 체크를 하려고 지금 또 주유를 하고 일부러 또 하고 있거든요. 시내 주행만 했을 때도 제 차는 엄청나게 좋아진 부분이 이제 고속주행 포함하면 또 틀려질 거기 때문에 저도 데이터를 많이 뽑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 거 믿고 맨날 나올 때마다 거의 뭐 그냥 선두주자로 다 장착하고 주입하시고 저희가 감사하죠. 이미 사장님은 이제 저에게 친형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이제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이미 그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생각이 계속 나요. 아, 이게 진짜 좋아져요? 막 이러고 만났는데. 그러니까요. 벌써 몇 년입니까? 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네네. 감사합니다. 예, 사업도 번창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사장님. 사장님. 진짜 이렇게 좋을 수가 있습니까? 아, 정말 제대로 효과 보시는 것 같은데. 연비가 또, 진짜 연비 끝장이네요, 진짜. 아니, 연비가 더, 그러니까 그, 제가 봐서 얘기를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탄하고 라파플러스하고 이제 흡기 배기가 엔진의 그거를 더 도와주는데, 엔진 속을 그 냉각해주는 그 장치 안에 뭔가 이온 결합 같은 게 지금 들어가서 그런지 엔진이 되게 이렇게 탁탁했던 게 되게 순해지면서 맞아. 출력도 좋아지고 브레이크도 잘 들고 연비가 더잘 나와버리고 또 하나 제거 니로 전기 모드가 힘이 언덕길 원래 이 정도 되면 엔진 갭이 돼야 되는데 그냥 웬만한 거 올라가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비가 더잘 나오게 되더라고요. 기름이 안 아, 먹고. 그러니까 전기 모드로 갈때그뭐 그게 더 길게 간다는 얘기죠. 더 길어져서, 그럼 연비 좋아지지, 맞아요. 그래서, 대박인데? 그래서 확실히, 왜냐면 저도 이제 옛날에 엔진오일 갈 때, 그냥 일반 엔진오일 말고 합성유를 이제 좀 좋은 걸 갈아봐서 좋은 오일을 넣어야지만 이제 엔진이 그렇게 작동하는, 저도 맛을 좀 보긴 했는데, 그렇죠. 그거는 이거를 한두배 이상 좀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그래서 엔진에 탁탁탁탁하고 먼저 이렇게 뻑뻑한 뭔가를 얘가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면서 이제 계속 순환이 되니까 진짜 진동소음도 많이 진짜 확실히 줄고 일단은 제가 만족하는 부분은 연비랑 브레이크 튜닝을 해야 되나 말 왜냐면 이제 탄 흡기 배기 하면서 출력이 더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좀 답답할 때는 가끔 스포츠 모드를 놓으면은 스포츠 모드를 놓을 때 제동력이 좀 위험하거든요, 니로는. 이제 그럴 때, 브레이크 튜닝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이왕이면 출력도 좀 높아지고 브레이크도 좋아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이걸로 딱 만족이 된 거죠. 아, 그래요. 제대로네, 제대로. 그래서 지금 워셔액 먼저 보내주시고 나중에 끝내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워셔액 나오면 연락 드릴게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지금 아, 시장은? 있긴 있는데 지금 이제 또 우리가 만들어야 되니까. 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 뭐, 빨리 넣어보고 싶네. 그건 이제 가격이 설정이 돼야 되는데 오늘 안 그래도 지금 또 중간 연결하신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네. 가격 책정을 빨리 해줘야 소비자가를 상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조만간 나올 거고요. 나오면 제일 먼저 연락드릴게요. 일단 효과 계속 보세요. 며칠 타면서 계속 좋아지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얘가 어쨌든 전 고속을 뛰었고 그러면서 이제 엔진이 이제 이게 다돈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더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는 제가 또 다시 나중에 또 전화 드릴게요. 타면서 계속 조금씩 좋아져요. 그게 어느 그렇죠? 정도까지 좋아지는지를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장님.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네. 네. 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사장님. 네. 예, 좋은 아침입니다. 워셔액을 하고, 계속 쭉 탔다가 좀, 좋아지긴 했는데, 처음에 그, 냉각수 넣을 때처럼 좀두 배가 될줄 알았는데, 그게 없었다가, 그래서 어제, 이렇게 안, 좀 이상하다 그랬더니, 그 워셔액을 넣고 안 뿌렸었어요. 뿌려야 돼, 워셔액, 그러니까. 뿌려야 돼, 이렇게. 아, 한 번씩 뿌리고, 뿌려도. 월요 좀 달려서 오늘 바로 딱, 야, 야.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워시액 넣고 한번 좀 뿌려주시라고. 왜냐면 저는 이게 좀 아까워서 안 알았어. 뿌렸거든요. 뿌려야 뿌려서 된다니까. 또 생기가 이제 나타나네. 아, 그래서, 아, 분명히 워시액 하면 더 좋아진다고 했는데, 처음에 냉각 살 만큼 이렇게 별로 그렇지가 않아서, 아, 이거 좀 그런가 했는데, 역시. 아니라니까. 이게 한 번씩 운전할 때한 번씩 뿌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 개발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양자역학이라는 게 이제 그 원리로 해서 아우라가 생겨요, 차에.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소비자들이 얘기를 하면은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운전하기 전에 한두 번 딱딱 찍찍 뿌리고 그리고 운전하시면 돼요. 특히 장거리 갈때한 번씩 이렇게 딱 뿌리면 야, 이거 또 뭐지? 하고 차가 막 밀어주고 소위 말해서 예전에 우리 제품을 하면 뒤에서 땡김이 없어진다고 밀어주는 느낌이 난다고 했지만 이제는 앞에서 땡겨주는 느낌이 난다니까요. 네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느낌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게 아니요, 효과예요. 느낌이 아니야. 진짜 그래요. 더 뿌려졌어. 맞아요. 네. 그럼 이제 계속 이렇게 뿌리, 아, 좀, 저 소비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계속 뿌리기가 좀 그렇잖아요, 사장님. 근데 그돈 아깝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1년 이상 쓸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얘기할 때 소비자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 네, 요 자료는 또뭐 유튜브에서 또 올릴 거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서 뿌리면서 계속 타시면은 계속 좋아져요. 그것도 느껴보시라고. 계속 좋아지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워시액을 이제 뿌려서 다 써서 다잘 나갔으면 그 상태가 유지되는 건가? 아니면 또, 물론 이제 사장 입장에서 팔아야 되는. 지금 워셔액 통에 어느 정도 만땅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만땅 넣었다가, 만땅 넣기 전에 그거 넣어가지고 이제 거의 만땅식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서 뭐한 5분의 1 남을 때까지 계속 쓰세요. 그렇게 했을 때몇 개월을 쓰는지 한번 느껴보시라고. 사실 실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찍찍 뿌려서 날라가서 없어지는 건데라고 생각을 하니까 금방 다 쓰지 않나 하는데 비올 때도 그냥 워셔 와이프만 움직이지 뿌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뿌릴 일이 실상 없어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마다 한 번씩만 찍 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 이게 차가 적응을 유지한 건가 해서 봤더니, 아, 이게 나오면서 이제 확 이제 하네요. 그래서 지금 스타트, 진짜 못 쫓아와요. 얘는 스타트 장난 아니죠, 스타트. 스타트가 더확 됐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 좀 나올 때가 됐는데 왜 이러지? 이제 냉각수 넣을 때만큼 안 그래서, 아, 왜 이러지? 차가 적응하는 중인가 해서 어제 워시 뿌리고, 좀, 야, 오늘 아침 바로. 이거. 즐거운 운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일부러 전화까지 주시고. 그거 꼭 소비자한테 얘기해 주세요, 사장님. 워시하면 네네. 네네. 좋은 자료를 알겠습니다. 쓸게요.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사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